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버섯이 있는데 하필 노균입니다. 자, 절구 무당버섯 아재비인데요. 이게 맹독성이라 여러분께 꼭 설명을 드리려고요. 무당버섯과 무당버섯 속의 버섯이고요. 갓 지름이 예, 한 12cm 정도 돼요. 반구형에서 중앙이 오목, 예, 약간 평평한 깔때기형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변해요. 자, 자루는 굉장히 짧죠. 한번 뽑아볼까요? 자, 밑에 귀사체 부분이 뭐 특별한 표현이 없고요. 자루가 위로 갈수록 약간 굵죠. 그 다음에 뒤에 그 주름이 굉장히 성긴 채로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칠게 있는데 갓 표면은 어두운 이제 갈색을 띠는데 갓 둘레는 약간 엷은 색이고 주름살 끝부쯤 내림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두껍죠. 원래는 크림색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갈색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살 조직은 이제 백색이고요. 상처를 내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적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발생이 이제 화렵수, 특히 상류 화렵수에 많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저희 지역은 이렇게 화렵수 지역에 발생을 합니다. 이 주변이 지금 거의 다 화렵수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지역 가리지도 않아요.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홀로 나기도 하고 무리 지어 나기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딸라당이 있어요. 자, 이게 독버섯이라고 그랬죠. 구토와 경련, 복통을 일으키는데 독성분이 아마톡신하고 팔로톡신, 비로톡신 이런 독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섭취를 했을 경우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경과를 후에, 이게 지난 다음에 독성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간 부전 등이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꼭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또, 이제 이게 어렸을 때 버섯이 우리가 그 식용하는, 무당버섯 중에 식용하는 버섯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사해요. 물론 뒤에 주름살이 다른데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면은 그런 실수를 않지만 봤을 때는 지금 요 위에 갓 표면 색깔하고 비슷하게 어린 모습은 오마악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일반 우리 그 먹는 버섯들 중에 보면은 뭐 청무당,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기화무당 이런 것들하고 어렸을 때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때마침 봤는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어린 모습을 보여줘야 정말 똑같거든요. 그 안에 주름을 뺀 나머지는 비슷한 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노균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절구무당버섯 아재비 꼭 기억하세요. 자, 감사합니다.